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점에 특별 상품 두 개가 등장했는데, 무려 전설 등급 스킨 두 개를 3분의 1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치 이펙트 생긴 로보마이크랑 사악한 여왕팸 스킨을 말도 안 되는 가격 99보석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시청자분들이 버그 아니냐고, 잘못 팔고 있는 거 아니냐고 댓글로 많이 제보를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버그는 아니고 그냥 뭐 연말 특가세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인기 없는 전설 스킨 두 개를 할인 판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구매하실 분들 진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구매하시기 전에 이 상점 코드에 홀릿 한 번씩만 꼭 입력. 아, 이거 또 이 말하면 등짝 맞겠네. 자, 아무튼 저는 아 정말 본계정으로 사기는 좀 그렇고, 사악한 여왕 팸 스킨이 있는 후보 계정으로 로고 마이크만 없어가지고 이것만 딱 구매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저거다 보석 없어? 아, 그럼 저도 코드 적었으니까 바로 현질하러 갑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저 현질하는 거 우엉이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등짝 맞습니다. 정말! 오케이, 그럼 보석도 충전했고 로보 마이크까지 바로 구매를 해볼게요. 이 99보석이면은 진짜 사실 이득이기는 합니다. 엄청 많이 깎아주는 거라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까지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 처치 이펙트 생긴 로보 마이크부터 먼저 한번 달려볼게요. 참고로 이 우측에는 처치 이펙트 효과가 설명이 안 써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는 됐습니다. 오케이, 로보 마이크 한번 달려볼게요. 이 스킨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첫 번째 월드 파이널 전에 그 나왔었으니까 한 나온 지 4년, 5년 된 스킨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번에 처치 이펙트 생기면서 전설 값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거 찰리 잡아주고, 이렇게 찰리 잡았죠? 오케이, 그리고 처치 이펙트 방 보셨죠? 저런 식으로. 아, 근데 지금 왼쪽에도 지금 체스터가 보고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체스터 먼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쪽 지금 무빙을 예측할 수가 없네. 잡았고요. 자, 그리고 처치 이펙트 보셨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저런 식으로 주먹 나오면서 처치 이펙트 나옵니다. 자, 이거 고치 조심해줘야 되고, 아래쪽에 펄 있고, 제가 펄, 잠깐, 이거 일단 고치를 못쓰게 바로 그냥 궁극기로 터트려버리고요. 궁극기에도 이런 식으로 처치 이펙트가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쓸만한 스킨인데 할인을 많이 해줘서 이득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적금기, 야 이거, 우와, 야 못 잡을 뻔했네. 오케이, 그래 마무리 같이 마무리. 자, 이거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우와, 잠깐, 와, 잠깐, 스턴, 그렇지, 스턴, 나이스! 오케이, 마무리. 와, 이거 진짜, 로고 마이크로 하루 쟁일 캐리였는데, 너무 좋구요. 자, 맥스가 일단은 가서 애들 찾아주면 들어갈게요. 제가 부시 들어가면 위험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터트려주면서, 그렇지, 한방 컷! 와, 진짜 첫판부터 쌉 캐리가 나와버렸는데, 아, 좋습니다. 와, 그리고 바로 뭐야, 또 전설 스타드롭까지. 야, 이거 오늘 후구 계정 현질했다고 전설 스타드롭 주는 거야? 아, 그치 이거 15만원 썼으면 하나 줘야지. 일단 바로 한번 까볼게요. 과연? 와, 나이스. 뭐야, 메이지 하이퍼 차지 그냥 공짜로 주네. 와, 이거 진짜 전설 스타드롭 개이득이네. 와, 이게 확실히 신규 하이퍼 차지 같은 거 나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전설 스타드롭 하나씩만 뽑으면은 무료로 하이퍼 차지 같은 게 뽑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굳이 막 현질 미친 듯이 안 해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롤스타즈가 상자 없어지면서 약간 좀 힘들어지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펜 공기 한번 먹여주면서 위쪽으로, 와, 그냥 한 번에 터트려 버렸네. 와, 나이스. 아, 피해기가 터지니까 시원시원하네. 오케이, 피 살짝. 우리 팀 근데 어딨어? 우리 팀 도와주면 안 되니? 저거 도와주면 안 되니?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되니? 한 대만? 야, 그거 잠깐만, 한 대만 때리면 잡는 건데 못. 아, 나 이거 정말 너무 아쉬운데 방금은. 자, 이거 2인궁 안 됐고요. 일단 더그 도망가는 거는 쫓아주고. 아니 잠깐, 우리 거스 괜찮아? 거스 괜찮아? 야, 잡아줄게. 와, 잠깐, 오케이, 잡았고요. 바로 공기, 그렇지, 터뜨렸고요. 바로 스턴까지. 오케이, 이거 이러면 좀만 천천히 잡자. 부활하니까 어차피. 오케이, 나이스, 부활하니까 천천히 잡아주고. 애들 싸울 때 일단 척 마무리해주고요. 그렇지. 아, 야, 이번 판도 그냥 가볍게 1등인데 여러분들. 자, 바로 공기. 잠깐, 렉 걸려가지고 공기 잘못 던졌어. 아니 최대 사거리까지 안 나갔어, 렉 걸려가지고. 아, 그래도 이번 판도 그냥 8킬 0데스 쌉캐리. 자, 사악한 여왕 팸 스킨도 이번에 처치 이펙트 생긴 전설 스킨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일단 오른쪽 바로 타고 들어가서 진입하는 브룰러드 있으면은 때려주면, 없네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가운데로 왔고요. 이러면 사이드 쪽 먹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 압박 당할 수밖에 없고요. 자, 모티스,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이러면 천천히. 자, 이거 에모 싹 털어서 펜 공격 못하게 해주고요. 자, 일단 그냥 대놓고 공격 깔아버리고. 오케이, 마무리. 자, 버텨. 그렇지, 버텨주고요. 그렇지, 마무리. 오호, 나이스. 자, 천천히 여기서 버텨주면서. 자, 이거 모티스 오면 에모 뺏어주고. 그렇지, 바로 공기 깔아주고요. 그렇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잘 버텨주면은 우리 팀이 점령점 먹기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터치 이펙트. 와, 방금 터치 이펙트 근데 메이지 궁극기 쓰는 거랑 같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뻐 보이게 나오긴 했습니다. 폭풍 아빠 그냥 넣어주고요. 오케이, 체력 계속 채우면서 무한으로 버텨주기. 자, 메이지 공 조심해주고. 자, 방금 터치 이펙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태우는 터치 이펙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악한 여왕 팸 스킬도 많이 버프가 됐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 300% 스킨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긴 했었죠. 오, 그리고 바로 방금 궁극기 스타파워로 잡았을 때도 처치 이펙트 나왔고요.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점령 성공. 와, 이거 진짜 혼자 엄청 버텼다. 와, 이거는 내가 스타플레 못 먹을 수가 없는데 못 먹었네. 자, 아무튼 이번에 이 두 개의 전설 스킨을 일주일 동안이나 반값도 아니지, 3분의 1 값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리뷰 영상 보시고 그동안 구매 못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씩 전설 스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없는 스킨을 할인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치 이펙트 만들어줬다고 할인하는 거니까 한 번씩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팽 들어오면은 바로 이거 깔아주고 에모 털어주고요. 그렇지, 에모 없어 공격 못하거든요. 바로 녹여주고. 오케이, 우리 그리고 이겼다. 이거 뭐 우리 팀 찰리 있었구나. 찰리 있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찰리 있으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롤라 하이 들어오시고요. 바로 녹여주고. 나이스, 고치까지. 자, 그럼 우리 팀 이거 스타파워까지 주면서, 자, 바로 마무리 해주고. 척이 신호계 잘 설치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안 맞으면 되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근데 살짝 빡세다. 오, 신호계 잘 설치해 놓은, 약간 좀 빡센데. 오케이, 그리고 고체 하나 들어갔고. 천천히. 와, 잠깐. 와, 야, 상대방 난리 났다. 와, 까비. 확실히 척이 신호계 잘만 설치하면은 좋긴 해. 아, 역시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그냥 버텨버리는 게 가능하니까. 자, 그럼 이거 써놓고. 자, 척 못 들어오죠? 오케이, 들어오면 녹여버리고. 바로 천치 이펙트로 불태워버리고요. 자, 우리 찰리 고치. 빗나갔네, 까비. 고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 근데 스타파워 효과 이스파 들고 오셨구나. 이렇게 설치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바로 팽 녹여주고요. 궁극기로 불태워버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역시 찰리 들어가면은 질 수가 없지. 척보다도 요즘은 찰리거든요. 찰리 개꿀 진짜.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할인 특가 판매하고 있는 전설 스킨 두 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 하면은 펜보다는 로보마이크를 살 것 같긴 하거든요. 다이너마이크 요즘 꽤나 많이 쓰이는 브롤러이기도 해서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훌방.